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제가 굉장히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은 여기에 왕사슴벌레 유충이 들어있다는데 이게 균사라는 걸 먹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발효톱밥을 먹이면 그냥저냥하게 크기가 나오지만 이 버섯균이 들어가 있는 이 버섯균이 들어가 있는 이 균사를 먹이면 사슴벌레 애벌레들이 대형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려 9개씩이나 선물을 받았어요. 자, 이거를 한번 해체를 해볼 건데 제가 오늘 꺼내보면서 무게도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초대형 애벌레가 나올 것 같아요. 바로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원래 하얀 색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하얀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먹고 나서 톱밥처럼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죠. 이때는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와, 근데 이건 그냥 부어도 되겠다. 그냥 부어도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와, 나갔다. 오, 암컷인가 보다. 짜란, 사슴벌레 벌레인데 지금 색깔이 약간 노랗죠. 이게 바로 이제 번데기가 되기 직전에 이제 많이 지방이 쌓이면서 노랗게 되거든요. 삼령 말기인 왕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자, 우선 하나는 캐치. 야, 이것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 보이시죠? 맛있나 보네. 와, 야, 이거 봐봐. 이게 안에 이게 버섯이에요. 버섯, 느타리 버섯. 가끔 이거 먹어도 되나요 하시는데 된장찌개 끓여서 드시는 분들 진짜 있어요. 근데 안 드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야, 오, 얘 어디 갔어? 오, 나올 것 같은데. 오, 있다. 짜잔. 오, 야야, 제법 크다. 제법 크지만 수컷 크기는 아니에요. 야, 이 친구도 암컷인가 보다. 오케이, 한 마리 더 게트. 자, 이제 세 번째 빠르게 하겠습니다. 와, 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크다, 크다, 크다. 얘가 바로 수컷. 이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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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자, 이 친구가 바로 왕사슴벌레 삼령 유충 수컷. 차이 엄청나죠? 뭐야, 이거 네 번째, 여기 있다. 나는 안 떨어지길래 없는 줄 알았어. 이건 완전 톱밥이 됐어요. 완전 톱밥이 됐어. 암컷 또 나왔다. 암컷이 너무 많은데? 우와, 와, 와, 큰 친구 나왔다. 짜잔. 야, 이것도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엄청 많이 먹었나 본데 사실 스푼이 필요가 없네요 여러분들. 와, 또 나왔다. 야, 세 번째 수컷. 이야, 진짜 엄청 많이 나온다. 죽어있는 개체가 없네요 여러분들. 우와, 또 나왔어. 우와, 방금 나온 친구는 이 친구예요. 와, 이 친구 되게 통통해. 오? 자, 근데 여러분들 뭐야 이거? 자웅동체인가?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여기 지금 난소가 보이는 것 같아요. 설마? 기네스? 기네스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 오케이. 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먹은 흔적도 없고 되게 무겁거든요. 이건 왠지 불길한데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거는. 예, 네, 원래 다 갉아먹었잖아요 아까. 근데 이 친구는 사실 하나 많아 뻔할 것 같고 지금 7마리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 한 무게를 한번 재봅시다. 자, 우선은 지금 큰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큰 친구들이 4마리, 작은 친구 3마리인데 딱 4대3인 것 같아요 암수 비율이. 자, 무게를 한번 재보고 톱밥에 투입을 할 겁니다. 야, 빠르게 해봅시다. 야, 좋아. 와, 진짜 무게가 이렇게 91g, 50g, 막 70g 되면 진짜 기네스인데 우선은 암컷부터 한 마리 슉. 아, 11g. 아, 11g이면 약간 저조해요. 자, 그 다음에 11g. 약간 저조해요. 자, 예상보다 좀 가벼운데? 12g, 13g, 14g이 약간 무난한 정도고요. 자, 이제 수컷. 22g이면 거의 7cm 오버 나오죠? 나 딱 봤을 때 기네스감이었는데 그렇게 무게 막 높진 않네. 24g. 오, 24g이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24g이면 그 환연율이라고 해서 환연율이 좋으면은
8cm 가까이 나옵니다. 아, 23, 아, 23g 좋아요. 아, 좋아요. 어. 자, 어쨌거나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 야, 24g. 야, 해서 24g이 지금 최고 기록인데. 어쨌든 저에게 선물 준 우리 재우 친구 고맙고, 이 친구들은 제가 따로 표기를 해뒀다가 구독자 이벤트로 사용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있으면 번데기방 지을 거예요. 성충이 되면은 그때 구독자 50만 이벤트 겸사겸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사슴벌레 대형화 키우고 싶으시면 균사 사육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안녕.